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다음 주로 알려졌던 체크 발송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체크 액수가 너무 작다는 등의 이유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그렇다면 액수를 올려보자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금까지 개인 지급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인 $2,000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비토를 비토할 준비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했습니다. 부정부패 등으로 법무부의 사면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이 포함됐고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알렉스 바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이 주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라티노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흑인 커뮤니티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바이든 당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와 트럼프 측근이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등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 마이클 플린 등을 백악관에 접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시장과 소비자 확신이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중고차 시장은 뜨거워집니다. 미네소타주 한 마을에 백인만 갈 수 있는 교회 허가가 나와서 시위가 거세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방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교육부 장관 지명을 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보다는 경기 부양책이 훨씬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 끝이니까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네디컷주에서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을 10년 했습니다. 28살 때 그리고 이제 최연소 그쪽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 커미셔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Though we are beginning to see som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we also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That we will carry its impacts for years to come. And that the problems 지금의 이 터널의 어떤 임팩은 몇 년 갈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교육도 엉망이 돼 있고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서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곧 해야지 될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얼만큼 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 등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주 그 낙관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That's the choice Americans make every day. It's a choice that defines us as Americans. 미국인으로서 미국인들이 늘 그 선택을 하는 그런 긍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hermana Muñiz Rosa, when they made their way from Aguada, Puerto Rico, for new opportunities in Connecticut. 네, 그 부모님께서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오셨기 때문에 역시 그쪽 지역의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Hard work, service to community.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마지막은 제가 못 들었어요. 본인은 그 홈타운 커네디컷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립학교를 나왔고 그것도 이제 그 공공주택에서 자랐거든요. 가난한 집안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that gave me so much.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가 그 본인에게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을 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고요. 네, 언어도 두 가지 언어, 문화의 다양성. For me, education was the great equalizer. But for too many students, your zip code and your skin color remain the best predictor of the opportunities you'll have in your lifetime. 집코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리고 피부 색깔에 의해서 어떤 인생 같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연설하는 것을 보니까요,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그 후보로서 쭉 그 얘기해왔었던 것과 철학이 같다. 뭐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여러 가지 행보는 하루를 살더라도 이 네임덕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임덕이든 새로 들어가는 대통령 당선자건 중요하지 않는 날, 중요하지 않는 시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서명할 것이다 라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요. 그 말씀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분 간격으로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본인에게 도움을 줬다던가 정치적으로 그것과 연관되는 사람들을 사면하거나 감면을 했고 그 뒤에는 어제 백악관 스태프들이 밤늦게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요. 방 빼야지 된다. 1월 4일부터 방 빼기가 시작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페이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담긴 이메일이 백악관 스태프들에게 보내졌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또 이메일이 보내졌답니다. 어제 밤에 보냈던 이메일 무시하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방을 빼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지금 좀 그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too late, too little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하원에서는 5월 달부터 2조 2천억 달러라는 것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3조 4천억 달러였었잖아요. 해서 공화당의 어떤 반응을 기다렸는데 공화당이 첫 번째는 정말 초당적으로 1,200달러씩 또 뭐 실업수당 일주일에 600달러씩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미국의 일반인들도 전반적인 경제도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5월 달에 하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요. 주도하는 그 하원에서 안을 만들어 놨을 때 공화당이 꿈쩍을 하질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원래 철학 자체가 돈을 많이 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특히 이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었죠. 돈을 풀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민주당이 주장을 하던 2조 2천억 달러의 반도 안 되는 9천억 달러 연방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주장을 했었던 약 6천억 달러보다는 3천억 달러가 많은 약 9천억 달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거의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다 싶었더니 대통령이 트위터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 밤에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비디오 촬영 백악관에서 해서 발표한 것인데 말인즉슨 개인에게 지급되는 600달러가 너무 적다. 1200달러는 돼야지 된다. 부부면은 4000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다른 나라의 COVID-19 원조는 무슨 원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금도 늘려.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나는 비토를 한다가 아니라 비토를 할 수도 있다. may 자는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몇 개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대표해서 첫 번째 경기부양책도 스티브 무누신이 하원의장과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요. 중간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하면서 그것을 마무리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대통령의 뭐 말하자면 이번에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600달러 체크가 발송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600달러 가지고 안 된다. 2000달러 뭐 부부 4000달러는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게 왜 안 됐겠습니까? 공화당은 600달러조차도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했던 액수보다 굉장히 작아져서 민주당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 또 다른 경기부양책이 있겠지 하면서 희망을 걸고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나 비토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먹을 빵이 없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수정안을 안 가지고 오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어제 그 비디오 보니까 수정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에서 이 경기부양책을 서명을 할 거야. 그런데 다음 행정부는 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백악관 스태프들이 1월 4일부터 방빼라는 그 이메일을 받았었던 겁니다. 해서 재무장관도 좀 황당할 것 같고요. 이 협상하는 동안에 오늘의 미국에서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협상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 배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공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도 뒤에 있다, 뒤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 한 번 중간에 얘기를 했었던 적은 있어요. 2000달러, 4000달러에서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뭐 묵살을 하고 만 그런 정도였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들은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정말로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대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어제 이 시간에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그 체크를 빨리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9천억 달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조 4천억 달러 예산안도 같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6,000페이지나 됩니다. 뭐 5,000 뭐 몇백 페이지에서 거의 6,000페이지나 되는 게 경기부양책이거든요. 그 6,000페이지나 되는 것을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하려면 이거 주고 이거 받고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대통령이 읽어봤겠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어느 상원, 어느 하원의원이 그것을 다 읽어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기본적으로 체크 발송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28일이 되면은 예산안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또 연방정부 문을 닫을 수 있는 일이 오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일을 만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뜻에서 이거 서명 못하겠어 다시 가져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서 이제는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들도 대통령 말을 안 듣습니다. 민주당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윗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뒤에 공화당이 지금까지 계속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안 됐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대통령이 2,000달러를 얘기를 하네. 민주당은 그 2,000달러 준비됐어. 오늘이라도 우리는 전부 준비돼서 만장일치로 할 수 있어 하면서 Let's do it. 그래요. 2,000달러씩 주자고요. 2,000달러씩. 이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트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원 오늘 그 미팅하고요. 상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상원에서 대통령이 비토를 하면은 또 그래서 또 한 번 보내면 또 비토하겠죠? 두 번 비토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비토를 거부하는 어떤 형태로 만장일치가 되면 됩니다. 만장일치 이런 경우는 이제 랜드폴까지 랜드폴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가까이 갔는데 공화당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요.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의 정치 성향 닮아서 그 사람이 까지 합세를 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그 거부를 묵살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다른 것도 또 묵살시키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오늘 아침에 악시오스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다. 지금 방금 전에도 그 조 바이든 당선자가 교육부 장관 지명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 잘 보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목소리나 그 화면을 TV에서도 실어주지 않고 하니까 주목받고 싶어서 사면과 경기부양책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을 14분 간격을 두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나서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이 경기부양책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그 작은 뉴스라도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였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면 얘기 같은 거 중요한데 뒤로 미루고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제가 둘 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두 가지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 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 컴퍼니 323-780-8808.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이 동해 막국수 LA 직영점과 함께하는 홈파티.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잔 캬. 오늘은 동해 막국수에서 투고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자고. 계절 별미 감자 옹심이와 닭칼국수, 닭튀김도 별미라니까. 웨스턴 일가와 배버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투고와 딜리버리 환영합니다. 323-465-1521 323-465-1521.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전국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매년 9월부터 햇산삼 시즌이 시작되지만 애팔라치아 산맥 버지니아 지역에서 10월에 채취되는 황절삼이 최고의 약성을 나타냅니다. 크고 싱싱한 최상급 황절삼이 최근 입하됐습니다. 생산삼은 40%, 건산삼은 50% 세일하며 산삼 공진단과 산삼 파우치 한 박스도 300불에 세일하는 산삼로 카니원은 올림픽과 놀만디 213-800-3662 213-800-3662. 청정지역 호주에서 시작해 20년 동안 140개가 넘는 상품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시니케어. 이제 시니케어 상품을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십시오. 초록잎 홍합 추출물에 초록 홍합 180정 75불. 면역력 증진의 최고 프로폴리스 180정 110불. 혈관과 간의 건강을 한 알에 담은 MP12 60불. 구강 건강과 감염 차단을 위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5불. 시니케어 건강 상품들을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뭐 새로운 그 행정부가 시작을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자 왜 사임하지 않느냐, 뭐 붙은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상원 자리라도 지키려고,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후임자가 선택이 안 됐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보통 뭐 1월 5일쯤에 1월 5일이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특히 투표해야지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부통령이나 그 대통령 그 당선자가, 특히 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조금 그 미루죠. 사임하는 것을 미뤄서 이번에 어제 이제 그 공식적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의 총무처 장관을 카멀라 해리스 그 자리에 2년 남았어요. 2022년도에 선거를 해야지 되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제 카멀라 해리스도 조금 마음 편하게 부통령 당선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렉스 파디아입니다. 알렉스 파디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이 멕시코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여기서 어렵게 사셨죠. 그리고 MIT에 가서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 발의안 187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서류 미비자들에게 조금 낫기는 했는데 공립학교 교육을 못 받게 한다던가 이런 게 통과가 되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라틴어로서 정치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엔지니어가 정치인으로 돈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파디아가 처음에 이제 LA 시의원을 했을 때부터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 상원의원을 두 번 했고 총무처 장관을 이번에 하고 남은 임기 2년을 카멀라 해리스를 대신해서 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예요. 라티노 인구가 40%입니다. 40%예요. 그런데 한 번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라티노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 이것은 이제 선거가 아니라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된 거죠. 알렉스 파디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게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요즘은 만나서 하지 않잖아요. 이 바이든 당선자도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그 줌 같은 것으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뭐 페이스타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이 차이가 두 개가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1분, 2분 정도 그 얘기하는 클립이 발표가 됐는데 앞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부모님이 어머님을 뭐 최근에 잃었지 하니까 2년 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렉스 파디아가 한 2년 전에 그랬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멕시코에서 오셨지 하니까 아, 그런데 여기서 만나셨다고 해서 결혼을 하셨고 하면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내가 그 당신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부터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알렉스 파디아가 Are you serious?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잊지를 못해요. 화면에 보면은 그 남자가 다 큰 남자가 말을 잊지 못하니까 나 정말이야 하니까 앞에 부모님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보세요. 계속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팬케이크를 뒤집었고 얼마나 많은 스크램블 에그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는지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an you imagine what the 게빈 뉴섬이 상상할 수 있냐고 지명되는 것? The next U.S. Senator of the United States,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You serious? This is the official. 공식적이라고 하죠. I'm honored, man. And I'm humbled because of them. 부모님 때문에 humble하다. 정말 영광이다. My dad flipped or eggs he scrambled, trying to provide for us. Or in the many, many years of my mom cleaning houses, doing the same thing. I try so hard to make sure that our democracy.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팬케이크 많이 뒤집으시고 스크램블 에그 만들고 하실 때 어머니는 똑같은 일 남의 집 청소하는 것을 오래오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California as we built and to have an important perspective to bring to Washington. You're going to have that chance, Alex. I'm honored. You want to? You got to say yes, though, man. Absolutely, absolutely. Absolutely, yes, Joe. Accept 해야죠. I will make you proud and make California proud by 나를 지명해 준 당신이나 또 캘리포니아가 다 자랑스럽게 열심히 일할게요.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종의 다양성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흑인 커뮤니티는 좀 서운해하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물망에 올랐었던 카멜라 해리스가 에이션 아메리칸이지만 또 흑인계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라티노를 뭐 지난번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라티노였는데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2년 남았기 때문에 선거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해드릴 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녹음 클립은 공화당이 이제는 결국 1월 6일 전에 바이든 당선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굴지 마세요. 그렇게 굴지 마세요. 하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어제 뭐 팍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칼로브가 팍스의 커멘테이터이기도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도 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는 원래는 그 법무장관이 꿈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사람이 검사로 있었을 때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가 그 부정 사기를 저질러서 그 사람을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슈너가 싫어해서 못된 사람. 그 이후에도 대통령과 계속 가까웠고 대통령의 토론을 지도를 했었던 사람 크리스 크리스티 이 두 사람이 방송에 그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칼로브의 얘기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시드니 파웰과 마이클 플린.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는 마이클 플린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이 FBI에 거짓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거짓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소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면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더 나쁜 곳으로
막 진흙도 묻히고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드니 파웰이 얼마나 거짓 주장을 하는가. 뭐 어디서는 투표율이 151%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그거 151% 아니고 뭐 51%거든 뭐 이런 형태예요. 151% turnout in Wayne County, Michigan, when any idiot with access to Google and the county election returns could have seen that the turnout was 51%, not 151. 공 하나 더 붙였네요. I mean, what she has done to sort of you know throw mud on the president through her antics is unbelievable. 대통령에게 그렇게 진흙을 팍팍 그 묻혀버리는 이게 unbelievable,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 그 놀라울 정도를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시드니 파웰이. The president has been so ill-served by this crowd, and she's chief among them. 그리고 대통령을 점점 그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시드니 파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칼 로브 아들 그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칼 로브가 얘기를 한 것이 마이클 플린이 뭐 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하고. 미국 대통령에겐 그 같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플린은 64번 있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Around the election, I mean, no president would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So General Flynn may have served honorably in the military, but he is sure as heck not a constitutional law scholar. And when it comes to giving good advice to 그래서 만약에 어드바이저로 그가 꼭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를 해야지 된다면 맨 밑바닥이다. 그 번호를 따진다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About politics, he's at the bottom of the list, in my opinion. 자신의 opin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역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은 백악관 그 5마일 안에는 접근 금지를 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General Flynn has publicly talked about this and publicly recommended this to the president. You know, that's why a guy like Mike Flynn should not be within 5 miles of the White House, let alone in the Oval Office, providing advice. And I've been consistent on this, Martha. I said this going all the way back to 2006. 본인은 이제 그 마이클 플린도 좀 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집무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악관에 5마일밖에까지 못 들어가게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렇긴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뒤집기, 당선 뒤집기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지적합니다. But the fact is Joe Biden won the majority of the electoral votes. He had 306 and I think this is a very very dangerous thing that we're engaging in right now. Martha McCallum 이 팍스 뉴스와 인터뷰였고요. 칼 로브도 역시 팍스 뉴스와 인터뷰, 팍스의 그 존 로버츠 백악관 그 출입 기자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도고요. 뭐 방패라는 이메일이 한번 돌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도 준비하고 있죠. 어제 이제 사면 가면을 했는데 그것도 뭐 언제나 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제 사면하고 감형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어떤 대통령이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의 경우는 법무부의 사면 기준에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이제 공화당의 그 정치인 전 그 정치인이었던 세 명 그 가운데서 두 명은 특히 2016년부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때 던컨 헌터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죠. 그리고 크리스 그 콜린스 이 던컨 헌터 같은 경우는 본인도 처음에 이제 선거 자금 잘못 썼다. 뭐 여행 경비에 쓰고 뭐 강아지 뭐 어떻게 하고 부인도 쓰고 막 이랬을 때 딥 스테이트의 음모론이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먼저 기소되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했죠. 내가 그랬다. 선거 자금을 그렇게 썼다. 뭐 내부 거래도 좀 하고요. 그랬다 하면서 그런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개월 복역형을 앞두고 이제 사면이 되고 와이프는 사면을 못 받았고요. 크리스 컬린스 같은 경우는 뉴욕인데 역시 뭐 내부 거래 거짓 증언해서 26개월 복역 중이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그 스티브 스타크맨이라는 사람은 돈 세탁하고 뭐 이런 정치인인데 혐의입니다. 그래서 10년 복역 중인데 지금 사면을 했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것 보니까 대통령이 사면한 사람 88%는 본인과 정치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그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관련되는 사람은 다 사면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조지 그 파파도폴로스라는 그 젊은 그 외교 자문을 했었죠. 이 사람도 FBI에 거짓말했고 해서 12개월 형을 살았는데 사면을 해줬고 그 밖에 이제 이라크 민간인들을 살해한 뭐 군 계약자 몇 명 이런 사람들도 어제 뭐 사면하고 나머지 감형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고요.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이 조금 정상적인 뉴스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경기 부양책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사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동북아의 해양수도 부산의 대표 먹거리들이 울타리몰에 상륙했습니다. 이영돈 먹거리 X파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간장게장으로 선정된 이하정 간장게장과 어묵의 대명사인 맛들한 부산 어묵, 어묵떡볶이, 진참치액과 진다시팩, 기장 미역, 다시마, 산모형 미역과 해초샐러드, 곱창김 등 지금 울타리몰에 오시면 부산의 대표 브랜드와 800여 가지의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들을 한국 산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A 직매장 213-674-7775.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과는 달리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 사정이 지금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80만 3천 명, 한 주일 전에는 89만 2천 명이었고 전문가들은 88만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좋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더 확 그 몰려오고 있고 뭐 제3의 물결이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조 바이든 당선자도 굉장히 다크한 그 얼만큼을 일정 기간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이저사와 또 새로운 계약을 해서 그 도수가 얼만큼이었었죠. 추가로 그 천만 도수 6월까지 7천만 도수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해서 이게 이제 그 국방 생산법 지난번에 마스크 이런 거 생산할 때처럼 이것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료가 제때 공급이 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한 20억 달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별론데 주택시장이 이제 드디어 좀 슬로우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상을 했었던 그 수순이 오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3조 4천억 달러, 지금처럼 9천만 달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돈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의 활기가 띄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확신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택시장도 11월 달에는 일단 그 멈춤, 뭐 일부 돈, 잠시의 돈으로 주택시장을 그 받쳐갈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수입이 안정되고 해야지만 주택이라는 가장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의 호황이 끝난 것이다. 전국 부동산협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협회 경제학자 그 로렌스 윤 씨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 많이 했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비해서 2.5%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택값은 지난해 11월 달에 31만 800달러보다 14.5%가 올라가긴 했어요. 평균 주택값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지면서 역시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확신 지수도 낮아지면서 12월 달에 88.8이거든요. 그 11월 달에 92.9였는데요. 그리고 비즈니스와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도 90.3%로 내려갔습니다. 105. 몇 퍼센트였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경제가 분명히 지금 슬로우하다 하는 것이고 뭐 실업수당, 소비, 주택판매, 제조업 지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지만 되지만 주택시장이 쫙 그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를 종합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워낙에 주택시장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SUV와 트럭 판매가 많았었죠. 그런데요.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요즘 활기를 띈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내가 타야지 돼.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볼까? 더군다나 이 중고차도 딜러에 가지 않고 완전히 컴퓨터에서 처음부터 융자부터 딜리버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대표적인 게 뭐 그 캐바나하고 그 브룸이라는 룸의 V자 돼 있고 그 비히클 룸이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하바나, 카바나, 아바나, 네, 그 카바나라는 데 있는데 뭐 이런 곳은요 한 15,0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재고가 있고. 융자뿐만이 아니라 워런티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웹사이트를 중고차 밴딩 머신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020년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전형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무척 걱정을 하죠. 팬데믹 이전에도 사실은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았는데 새 차는 평균 39,000달러. 그에 비해서 중고차는 21,700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평균값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그 자동차 많이 파는 혼다라든가 포드 자동차사 같은 경우도 우리도 중고차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런 곳이 뭐 몇천 군데 딜러가 있는데 그 딜러의 문을 다 닫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딜러에서 온라인 영업까지 같이 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혼다 10년 된 모델 20만 마일을 뛴 자동차와 새 신형 자동차를 딜러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파는 것. 포드 자동차 3,100군데 있네요. 딜러십.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새 차값은 오르긴 올라요. 계속. 그런데 그럴수록 요즘 같은 때는 중고차가 더욱 그 매력적이다 하고 해서 중고차 시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제 컴퓨터 시계와 시계가 맞나? 안 맞나? 네, 맞네요. 아,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미네소타주에 인구도 얼마 많지 않은 곳이에요. 289명 주민인 곳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5만 명이나 됩니다.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청원서에 서명을 한 건데 머덕이라는 루퍼트 머덕 할 때 그 머덕이라는 그 동네예요. 여기서 백인만 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허가를 시의회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원래 루터넌 교회였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사서 이렇게 교회를 하겠다는데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아사투로 폭 어셈블리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의 뭐 신이요, 뭐 농경신, 그리고 거기에 또 쳐들어온 전사하는 뭐 그런 식의 되겠네요. 그래서 아사트루 폭 어셈블리라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뭐 혈통, 피, 뭐 이런 거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다. 이 교회 자체에 그 독일계와 스칸디나비아에만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교회인데
평화를 내준 거예요. 그때 우린 백인 아이덴티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다. 백인인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지 다른 백인이 아닌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거는 새로운 그 나치다. 그 보리키슈라고 하죠. 신그 독일 민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거든요. 뭐 하버드 법대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289명 주민은 20%가 뭐 라티노라고 하거든요. 뭐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미에서 오신 그런 이민자들이 5분의 1인데 너희들은 오지 마. 백인들만 와야지 돼. 하는데 시가 3대 1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 검사가 시 의원들에게 충분히 법적인 것을 설명을 했다. 만약에 이 교회를 백인들만 오게 한다고 하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한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트라이브라는 헌법학자가 그 사유재산 판매에 대해서만 알았어도 그렇게 못한다. 인종차별법이 될 수 있잖아요. 주택을 팔 때도 이런 그 법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하는데 미국이 이만큼 굉장히 그 폭이 넓다고 할까요? 다양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알렉스 파디아처럼 이렇게 라티노로서 어떤 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가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 백인 온니 교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 홈스위트홈 방송됩니다. 연말 인사 준비하고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